뉴욕 센트럴파크 공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. 미국 뉴욕에는 센트럴파크가 한 군데만 있는데 우리 한국은 정말 센트럴파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동안 제가 어리둥절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한국은 뭐 센트럴파크를 호텔도 있고 심지어 센트럴파크 역도 있습니다. 센트럴파크 역 송도 센트럴파크 송도 센트럴파크는 거대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저 나무나라 이름을 나무나라 공원 이름을 따서 하고 싶었는지 상도 엠코타운 센트럴파크 엄청났습니다. 오창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 원앙 예식장도 있습니다. 평택 더샵 센트럴파크도 있고 동탄 센트럴파크 이런 거 정말 대단합니다.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미국 현지에 있는 공원입니다. 센트럴파크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이 공원인데 뭐 우리 한국 공원보다도 제 생각에는 뭐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그 속에 수배공원 센트럴파크는 상당히 좋은 공원이죠. 그런데 그 나무나라 공원 이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많이 센트럴파크 맛집도 있죠. 맛집 이름이면 맛집도 있고 공원도 있고 프로듀어도 센트럴파크가 있고 공원도 센트럴파크로 이름을 그렇게 저 만든 센트럴파크라고 하면 조금 위상이 높아지는가? 제가 송도 센트럴파크 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그렇게 시설 잘해놓고 어떻게 미국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정말 좀 부끄러웠습니다. 한국의 창경궁 막 덕수궁도 있고 좋은 공원 이름도 많은데 지금 이게 센트럴파크 뉴욕 현지 영상입니다. 센트럴파크 역도 있어요. 역. 뭐 우리 한국 공원이나 별 다른 게 없습니다. 내가 봤을 때는. 근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아파트에다도 센트럴파크라고 하고 센트럴파크 병원도 있겠네요. 뭐 미국은 산이 없으니까 이런 공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. 한국에는 도시 주변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? 산에 올라가면 그게 공원이죠.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거대한 광고를 하던데 정말 날씨 뜨거웠습니다.